근거는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아니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근거는 아파트 유권자 여러분, 저는 교체님은 안해보 선거운동원 서울의 소리 응징하는 서울의 소리 출신 백은돌입니다. 이번 안해오 후보가 교체님만 안해오 후보가 전주군에 출마하게 된 결기는 이렇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안해오 정대표 이 세 사람이 3년전부터 윤석열 그 싸그려을 우리가 비리를 폭로했건만 그 싸그 놈이 집단지성을 상실한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 대통령이 도발했습니다. 저희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총신병동에서 도망쳐놓은 것 같은 자, 천공이라는 사이비 무당 조정을 받는 자, 마루라 김건희 앞에서는 고향의 배추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윤석열의 그 책구석에 숟가락 숫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등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싸그려면 대통령은커녕 마을 이장도 시키면 안 될 놈입니다. 섬에 천대의 점을 깨차고 살고 그냥 술이나 처먹고 알코올 중독성 심해에 걸려서 애국가가 나와도 손도 못 올리는 놈입니다. 이런 썩을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저희는 죽고 싶은 심정을 쓰나마는 다시 털고 일어나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 후 저희가 집회를 140차례 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윤석열 집 앞에 가서 집회를 했고 저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윤석열 끌어들이자고 일조건만 저희가 힘이 약합니다. 전근원은 전주의 흥건 아파트 유권자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윤석열이 대통령 된 뒤 대다수 주민들이 속이 타서 잠도 못 자고 텔레비도 안 봤을 겁니다. 저희 기호 7번 아내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뚫어드리냐? 먼저 아내 후보가 국회 들어가면 윤 한동훈의 포르장머리부터 고치겠습니다. 그 시건방지 놈이 이렇게 임명받은 장관이 선출된 국회의원들 앞에서 까불고 있잖아요. 이 뻔뻔스러운 놈, 이놈이 김건희와 카톡을 300번 넘게 했는데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 한동훈의 포레장머리부터 저희가 고쳐놓겠습니다. 두 번째, 안혜우 의원이 국회 들어가면 저기 앞에 계시는 정대택과 쌍벽을 이뤄가지고 윤석열 주의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헌법을 위반한 사실들을 가지고 탄핵을 발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건 아파트 여러분, 어때 시원하시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저 주가조약품 윤석열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인 대통령 요녀 김건희를 특검을 추진해서 즉각 구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네가 뭔데 아무 힘도 없는 네가 무슨 뻥치는 거 아니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2008년도 이명박을 잡기 시작해서 이명박 구속시키는데 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박근혜 촛불집회도 맨 처음 제가 시작해서 박근혜 탄핵하고 구속됐죠. 또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양승태, 내가 집 앞에 가서 열하루 동안 단식하면서 농성을 시작해서 단 6개월 만에 구속시켰습니다.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흥건아파트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내일 있을 4월 5일 선거에서 기호 7번 아내의 후보만 선출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속을 뻥 뚫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 을 흥건 아파트 주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짜리가 개뿔 무슨 공약입니까? 국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이런 전두울에 대한 공약은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못 오고 다음 우리는 안 나오니까 다음에 좋은 의원 저희가 뽑도록 해서 전두울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흥건아파트 주민 여러분 제 말을 제발 믿으시고 내일 있을 선거에 아 찍을 놈 없어서 나 투표 안 해 찍을 놈이 있습니다. 기호 7번 안 해요 찍을 놈입니다. 맞죠? 그래서 찍을 놈 없다고 기권하지 마시고 찍을 놈 안 해요 찍어서 윤석열의 간담을 써내려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일 투표를 해서 기호 7번 안혜로 후보가 당선된다면 선거혁명입니다. 건국인의 최초의 이런 크라큰 선거혁명이라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안혜로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주울이 선거혁명을 일으킨 본산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 7번 사심도 없고 권력력도 없고 오직 목숨을 내놓고 윤석열과 맞짱을 대는 저 아내우 정대태 백은정 독수리 삼총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윤석열을 대잡듯이 잡고 있지만 윤석열이 감히 구속력이다가나 정부하지 못합니다. 왜? 불리하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판장에 가서 다 폭로할까봐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를 정대태 기장을 아내의 후보를 미워하겠지만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릴수록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건아파트 유권자 여러분 내일은 그냥 찍을 놈 없다고 투표 기권하지 마시고 투표장에 나가서 기호 7번 안혜욱을 찍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구속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